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흥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시간으로 이 부흥의 요소 중에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회개와 부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 회개를 덧붙여 그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프랭크 바틀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참 의미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저도 이 문장을 이렇게 옮겨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그런가 하면은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이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C.S. 루이스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런 그 경구들이 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목회하는 저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 칼의 노래라고 이 소설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해서 만든 소설인데요.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을 이렇게 그 축약해 놓은 문장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승패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옮겨 적어가지고 메모해놓고 이것들을 제가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인데 내가 내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 다음 보십시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엘 2장 12절 13절을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왜 회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바틀맨이 말한 이 말은 진리 아닙니까?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냐? 그걸 지적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하며 묵상해야 될 이 성구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성구 카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일이 이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잠이 드는 이분이 1년을 이렇게 지속한다 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분 잠들기 전까지 막장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저 남편이 바람을 폈단다 불륜이란다 어디 애를 감추어 뒀다더라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부인을 죽였다더라 막 이런 거 계속 그 쓰잘데없는 거 머리에 담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막 꿈에서도 막 악몽을 꾸고 그런 사람이 한 1년 지나고 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하고 막장 드라마하고 한 1년 지났을 때 그 영이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오래 준비해온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리자면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 26절 27절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회복을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28절부터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성껏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문이 왜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하는가 하면은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만일 이렇게 가정법을 써가지고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만일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온다 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솔로몬이 만일 이렇게 가정법으로 서사하는 기도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잘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진실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아동학대 문제, 자녀학대 문제가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더니 이게 막 점점 이 이슈가 커지더니 급기야 자기 아이를 죽여가지고 세상에 그 3년 이상 냉장고 안에 넣어두는 이 엽기적인 이런 사건이 발생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 또 신학대학 교수님이 어린 딸을 죽이고 그것을 시신을 방치한 게 무려 11개월 돼가지고 그 죽은 아이가 미라처럼 될 때까지 이 애를 방치해 놓은 이 사건이 이게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 말로 멘붕 상태, 멘붕.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요, 뭐 이상한 뭐 별의별 그 몰상식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건강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사이비나 이단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러지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부류와 다르다 그런 마음의 위로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일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다 그냥 싹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은요 아주 건강한 교단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교단입니다. 독일에 유학 가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제 뭐 설명할 힘도 없고요.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나왔다 싶은데 좀 있으면 또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싶으면 뭐가 또 나오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목사 새끼가 말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솔로몬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일로 그렇게 가정법으로 시작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현실적인 이 타락과 현실적인 절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교만하고 못된 인간인 게요 전에는 그런 목사님들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막 비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게 제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그럴 엄두가 안 나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제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네 차례야. 그 다음은 네가 걔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상황이 거기에 안 도달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회개운동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해주시는 응답 그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절망적인 상황, 이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거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어렵다는 그 상황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조건인 회개의 문제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와 관련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와 관련한 단어가 세 종류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회개와 관련한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롯 유다하고 관련이 많은 단어예요.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이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그 감정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나오는 뉘우쳐라는 이 단어가 메타멜로마예요. 성경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회개 중에서 이 내적인 변화,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이 생각의 변화, 이거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하고 메타멜로마이가 이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메타멜로마이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때가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메타멜로마이예요. 가롯 유다가 했던.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포인트가 뭐냐?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가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세 번째 나오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는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가 어우러진 게 베드로의 회개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가롯 유다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러서 망했고 베드로는 그것보다 좀 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무게로 따지면 똑같은 무게예요. 둘 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는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악된 그 깊이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 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분당에서 이제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기 양재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부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한참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어? 천안이네? 나 이거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대전까지 왔네? 어떡하나? 계속 가는 거예요. 김천, 대구, 부산 톨게이트 벗어날 때까지 그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놓고 웃으세요. 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웃기는 이야기가 이게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 양재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천안이네? 이걸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 아닙니까? 주일날 모여서 설교는 왜 듣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길은 지금 비유컨대 양재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천안으로 가고 있네? 이걸 자각하게 하도록 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자각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깨닫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까? 막 근이가 들어오기를 여성 화장실에 뭐 크리넥스를 좀 마련해 달라 그러고 막 예배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막 울고 화장 고치는 여성이 많아서 복잡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종종 들려지지만 화장 다 고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아, 나는 양재동으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 쪽으로 가고 있거나 막 뼈 아프게 괴로워하고 다 하고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울고 또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길로? 이게 가롯 유다가 했던 회개라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큰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가 했던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가 우리말로는 한 문장 같지만요 이게 딱 두 단어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앞에 나오는 회개는요 메탄노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 중에 두 번째예요. 메탄노예가 뭘 강조한 거라고요? 이 생각의 변화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자각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가 뭐냐, 에피스트레포. 에피스테레포는 뭘 포함한 회개라고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행위적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거든요. 자기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회개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 한두 방울 나는 것도 좋은데요, 예배는 눈물을 좀 나면은 그게 은혜가 되고 눈물 안 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감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은 안 울어도 돼요. 막 가슴 치며 괴로워 안 해도 돼요. 그냥 빨리 천안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부흥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이 회개, 이 회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흥의 요소로서의 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회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각하는 것의 문제예요. 이 자각한다는 거.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사례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에는 무슨 일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느냐 하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이들 학대 문제. 그래서 그때 뭐 하루가 멀지 않고 뭐 학부모, 그 어린이집 교사가 애들을 뭐 두들겨 패고 막 밀쳐버리고 막 그 무슨 뭐 뚜껑으로 머리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막 계속 나올 그 어간이에요. 그 즈음에 무슨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느냐 하니까요. 서울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CCTV를 달았습니다. CCTV를 달아놓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애들이 다 이제 집에 가고 나면은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CCTV를 이제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결과를 그 기사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모두가 다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 낮 동안에 했던 행동을 CCTV로 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내 모습하고 저 영상 속의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거나 칠판을 손으로 치면서 이야기했다. 나도 모르게 허리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졌다. 그 애들 앞에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를 자기가 내보인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유독 한 아이만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뽀뽀해 준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애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 선생님이 애 편해 안 되는 거. 주변 애들은 다 알았습니다. 쟤만 이뻐해 주고 쟤만 뽀뽀해 준다는 거. 자기만 몰랐다는 게, 자기만. 이게 인간이에요. 뭐가 회개라고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게 회개예요. 다윗, 세상에 그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유부녀를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완전히 가정 하나를 그냥 그렇게 파괴를 시켜놓고도요, 다윗은 1년 가까이 그 사실을 자각을 못했습니다.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를 CCTV를 통해서 좀 들여다봐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자각하고 나서 괴로워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자,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때 뭐, 그 내가 뭐 그냥 막 뭐 술 한잔하고 막 얼떨결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성적으로 죄 지었나이다. 그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심지어는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에 대하여 더 이상 제가 화가 나지 않고 더 이상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었냐고, 왜 그렇게 되냐고 말씀드렸냐고요. 그게 어떤 아주 타락한 극소수의 어떤 목사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너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제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은 네 차례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시편 51편에서의 이 처절한 고백 이후로 다시는 그런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지 않게 됐을까요? CCTV로 자기 모습을 봤더니 너무 고압적이고 한해만 이뻐하고 편애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자기를 깨달았으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매달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이걸 자각하는 게 회개예요. 이걸 대부분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넘어지는 게요,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이게 일부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아직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부흥의 요소로서의 회개란 뭐냐? 이 회개라는 것은 옛 자의 파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파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막 매매 행위를 하고 비둘기 팔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격분하세요. 아마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격분한 한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막 주님이 격분하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막 그렇게 주님이 격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뭐가 회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돌로 만든 세상에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성전을 보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시각은요,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않고 이거 다 무너져야 된다, 다 부셔져야 된다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오늘 우리가
흐려야 되는 성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를 위하여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무슨 사명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순서가 주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 주신 말씀,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11장 12장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늘에 닿을 만큼의 우리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똘똘 뭉쳐서 자랑하고 그 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건 부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오늘 현 한국교회 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안 보입니까? 바벨탑을 아직도 안 무너뜨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는 목회자로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아버지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이 목회의 바벨탑이 무엇인지요 괴로워하면서 고민할 동안에 여기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주부, 어머니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강요하며 쌓고 있는 게 혹시 그 바벨탑 아닙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진짜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지금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돌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이거 헐어야 된다, 이거 부셔야 된다.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다느니 뭐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느니, 저도 처음에는요 그 다 정말 제가 어떤 분이 미국 집회를 갔더니 아유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좋죠 그럴 때, 네, 들을 때 속으로 멍멍 이건 하나님 하나도 만든 이야기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서요 사람이요 교만해지는 건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요새는 막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 뭔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라 그러겠지. 좋은 교회는 무슨 개뿔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데요, 우리 내면 안에 뭔가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개뿔이에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개뿔이에요. 선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태신앙, 어딨지 예수 믿고 뭐가 선합니까? 뭐가 다 무너져야 되고 부셔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오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변질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보고 한숨 짓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무너뜨린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그날을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무너지고 부셔지고 자녀들을 혼미하고 자녀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돼서 무너뜨린 이 다윗의 장막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주님이 허물어라. 허물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 그것들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다시 세워지는 일이 어렵다.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허물어주시는 가슴 아픈 일들이 새로 건설되고 새로 태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418번 찬양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가정을 고치리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교회를 고치리라. 우리 사모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우리가 파괴하고 우리가 무너뜨릴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노래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정말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예배 드리자고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바벨탑 좀 쌓게 해달라고 누구도 쌓고 누구도 쌓고 지금 다 쌓는데 하나님 나도 좀 바벨탑 좀 쌓아주세요. 우리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지만 허물어야 된다고 보시는데 가정을 돌아보시면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는 부모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별 중요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가족이 지금 갈갈이 갈 길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런 현실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회개가 터지시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흥을 원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삭막한 내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부흥을 원합니다. 내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회개가 터뜨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내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소중히 것들을 다 허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허물면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죄된 옛자를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아버지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CCTV로 데려다 보듯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각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세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이 바벨탑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역사가 종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종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외에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이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바벨탑이 무너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바벨탑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찬양 같습니다. 나의 백성이, 419번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는 겁니까? 저에게서, 저에게서 나는 도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요동치 아니하니 2절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여호와를 송축하리. 어떻게 송축하기 원하십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피난처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 한반도 땅 이 시대에 구현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